안녕하세요.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 남북군은 지금 우리나라 물류의 대동맥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청주 휴게소에 와 있습니다. 아, 저 화물차 보이십니까? 화물차가 소형 차량 주차장까지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류가 원활하게 잘 움직인다는 증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북군은 지금 천여 찾아 서울 가는 게 아니고요. 수원 메가쇼 그 판매장에 참석하려고 지금 수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4시쯤 출발해가지고요. 지금 5시 반 조금 더 지났습니다. 수원에 8시쯤 도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북군도 이 상품력, 임산물을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려서 가정경제를 유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러려고 수원 메가쇼에 참석하기 위해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많은 상품을 많이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가지고 가는데 판매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경부 고속도로를 지나들 때면요. 참 경제 사정이 별로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을 한다는 결단을 내리고 과감하게 추진하신 박정희 대통령님과 그리고 이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산업 현장에 목숨을 바치신 77분의 고귀한 생명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다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이 경부고속도로가 없다면 그죠? 그 우리나라 그 산업발전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물류가 움직여야 국가 경제가 움직이고 그 물류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이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그리고 그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하시다가 삶을 마감하신 그 고귀한 생명을 국가 대동맥의 건설에 바치신 77분의 희생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이 길을 다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여기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득 메운 이 대형 화물차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래도 가정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노력하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속도로 지나면요 이 대형 화물차 때문에 제대로 속도도 못 내고요 그 길도 밀리고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도 화물차가 원활하게 움직여야 국가 경제가 발전을 하고 이분들이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됩니까? 국가 경제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이라 생각을 하시면은 그런 마음으로 고속도로를 통행을 하면요 길이 좀 밀리고 그러더라도 즐거운 드라이브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국가 물류가 움직여야 국가 경제가 원활하고 국가 경제가 원활해야 개인의 가정경제도 원활해지는 거니까요. 예, 저는 수원으로 달리겠습니다. 아마 8시 지금 5시 반이니까 6시 반 아 지금 몇 시였나? 아 시간 까먹었네.
한 8시쯤 수원에 도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부지런히 안전운전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